설명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자리 지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걸로 아는데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장시간 자리 계속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우선 시작에 앞서서 재단은 지금 싱크탱크 펠로십 프로그램 일환으로 두 개의 연구소와 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와 윌슨센터 두 개의 기관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양 기관의 인턴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집 계획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하반기 프로그램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남는 시간은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통해서 앞에 순서에서 다 못 들으셨던 내용, 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받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단이 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앞에 3시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단은 지난 20년 동안 15개국, 70여 개 해외 주요 정책 연구소를 지원을 해왔고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단이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심으로써 역량을 강화시키실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충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파워를 증진을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올해 2014년부터는 프로그램 대상처와 그리고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계획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4년에는 신규 정책연구소를 대상으로 인턴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 중으로는 이 프로그램들을 론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의회 같은 경우는 단연간에 걸쳐서 재단이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올해에는 그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중으로는 아마 대학교를 졸업하신 졸업자 대상 혹은 석사를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4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우드로 윌슨센터 그리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파견되실 분들을 모집해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잘츠부르크 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선발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새로 론칭을 해서 참가자 여러분들을 모집했고 현재 선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그리고 윌슨센터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두 개 띵크탱크 인턴십 펠로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권위 연구소에서 개원 연구원 자격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고요. 단순히 현재 나가서 생활하시고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세계적인 학자들과 더불어서 연구 지도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연구소 연구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연구소에서 개최되는 각종 학술 행사나 여러 행사에 참여를 하심으로써 다양하게 분야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늘려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인턴십 프로그램, 윌슨센터, 그리고 시프리, 그리고 펠로십 프로그램은 시프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 대학원 재학생
학위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펠로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기간은 윈슨 센터의 경우 3개월 또는 9개월이고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9개월 동안 파견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2015년 프로그램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하는 프로그램은 2015년 2월 파견자 그리고 2015년 9월 파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앞에 동영상에서도 보셨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드로 윌슨 센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중동 등 외교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고 외교 안보 냉전사 등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윌슨 센터 주니어 스컬러로 선정되셔서 인턴십에 참여하게 되실 경우에는 이 세계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국제 냉전사 프로젝트, 북한 국제 문서 프로젝트, 국제 핵 확산 역사 프로젝트 이 세 개의 프로젝트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참여하시게 됩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국제적 평화와 갈등 문제, 군비 관리, 군비 축소에 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이 시프리 같은 경우는 9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신청을 하실 때 이 9개 분야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를 선택하셔서 향후 선발되셨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응모 자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요. 공인 영어 점수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예외는 펠로 프로그램에 지원하시는 분인데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시기에 충분한 영어 실력이 있으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공인 영어 점수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모 자격은 기본적으로 중점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을 가진 관련 전공자이고요. 펠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지원해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재단에서는 왕복 항공권과 생활 주거비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해외 여행자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형 일정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4월 1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부터 5월 1일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를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후에 재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윌슨 센터 그리고 시프리에서 1차 서류 심사 그 다음에 인터뷰를 거쳐서 최종 결과는 7월 초 재단 홈페이지 그리고 개별 연락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견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2월 그리고 9월입니다.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난해까지는 재단이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요. 재단에서 신청서 접수 포털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포털을 통해서 제출을 직접 해주시면 되고요. 지원 동기서, 연구 계획서, 기타 재반 서류를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학 성적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1년 만료된 성적까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턴의 경우와 펠로 경우 구분이 되는 부분은 대학원 성적 증명서, 교수 추천서 두 부 인턴의 경우고요. 펠로 경우는 연구 논문을 제출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소속 기관장 추천서 한 부를 필수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출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포털 https입니다. 그리고 apply.kf.or.kr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자 본인은 앞서 말씀드린 1번부터 6번까지 서류 제출을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해주시고요. 추천인은 지원자가 추천인 이메일 주소를 온라인 신청서에 입력하고 지원하기를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추천인 앞으로 이메일이 발송되고, 그리고 추천인은 그 이메일에 담겨져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업로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청서는 추천서를 포함해서 5월 1일 목요일 6시까지 포털로 업로드 되는 그런 신청서에 한해서 접수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4월 1일자로 재단 홈페이지 통해 공고문으로 안내될 예정이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단이 새로 마련한 방식이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지원사업 포털에 로그인을 하시고 가입이 일단은 필요하시고요.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그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은 신청서 작성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 양식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 일일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신청 제출이 완료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신청 포털 현재 모습인데요. 이렇게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각 프로그램 현재 모집 중인 사업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해당 사업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샘플로 4월 1일자로 이런 유형으로 각각 윌슨센터 그리고 시프리의 공고가 뜰 거고요. 거기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각각의 연구소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턴십 같은 경우는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윌슨센터로 지원을 하고 싶기도 하고 시프리로 지원을 하고 싶기도 한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양쪽 기간에 다 신청 가능하시고요. 단지 인터뷰에 양쪽에 다 합격하셨을 경우에는 1지망, 2지망을 미리 알려주셔서 정말 양쪽 기간에 모두 합격하셨을 때 1지망에 따라서 프로그램 참가하시면 됩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2012년 우주윌슨센터 인턴십 참가하셨던 신희영님 경험담 듣는 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리아 파운데이션 주니어 스칼러 이기신희영입니다. 저는 2012년 9월부터 작년 2013년 2월까지 코리아 파운데이션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서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설명의 자리를 통해서 윌슨 센터에서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KF 글로벌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2012년 초에 있었던 이 설명회 덕분이었는데요. 그때 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국제 평화 안보를 전공하던 중에 우연히 이 설명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그 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윌슨 센터에서 연구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본 후에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학문적 연구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원 내 교수님들이나 이제 국내 정책연구소에 계신 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석사 논문 주제로 생각했던 그 핵 비확산 체제와 관련해서 연구 계획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인터뷰를 거쳐서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을 통보받은 후에 그해 9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처음 그 윌슨 센터에서의 근무를 시작한 날을 회상해 보면은 이미 이제 다른 일기 분들이나 이제 과장님을 통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좀 막상 가서 보니까 더 놀라기도 하고
더 이제 기대감이 점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출근한 그날은 그 제가 DC에서 체류하는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윌슨 센터에서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시는 학자들이 함께 첫 출근한 날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학자들 대부분이 이제 저를 빼고는 뭐 대학 교수님, 변호사님들, 뭐 기자님들, 작가님들, 아니면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원래 직업은 이제 그냥 석사과정을 밟는 그냥 한 학생이어서 좀 부담도 되면서도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일하면서 보니까 다른 학자들과 똑같이 그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제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와 관련해서 개별 연구를 하는 데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재량을 부여받았습니다. 윌슨 센터에서의 주요 업무는 윌슨 센터 내에서 제가 속한 팀은 History and Public Policy 프로그램이라는 큰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라는 팀이었습니다. 이 NPIHP라는 팀에서는 주로 핵무기 확산과 관련된 세계사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곳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어타믹 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1945년부터 NPT라는 핵 비확산 체제가 발효된 1970년대까지의 역사를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이랑 인도 양 국가 간에 체결한 그런 민간 협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정리하는 등의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정 주제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후에는 이제 다른 거기 계신 디렉터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발표 초안을 작성한다거나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볼만한 이제 책이나 아티클과 같은 자료들을 정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그 아까 그 History and Public Policy 프로그램이라는 그 큰 프로그램을 도와서 새로 declassified 된 그런 문서들을 정리해서 Content Management System이라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게 나중에는 이렇게 그 팀에서 이제 발표하고 운영하기 시작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토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윌슨 센터 내에서 저희가 부르는 호칭이 이제 주니어 스칼러인데요. 이 주니어 스칼러라는 타이틀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글로벌 인턴십의 일환이지만 사실상 그곳에 가시게 되면은 윌슨 센터 내 소속된 업무에서 그렇게 할당받는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자로서 개별 연구를 잘 수행하는 그 역할이 더 중요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는 제 개별 연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들만 할당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은 앞으로 어떤 개별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수행하시는지 또 어떤 팀에 소속되어 계시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주니어 스칼러스 프로그램을 마칠 때 윌슨 센터에서 했던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다음으로 KF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서 주니어 스칼러로서 생활하는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윌슨 센터는 그 History and Public Policy 프로그램 팀 외에도 다양한 정책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행사들이 많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출간된 책을 쓴 저자가 방문해서 그 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세계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그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흥미로운 이슈를 접할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이 윌슨 센터가 위치한 곳이 미국의 수도이자 더불어서 이제 세계 정치 중심이라고도 불리는 워싱턴 DC이기 때문에 윌슨 센터 외에도 다양한 싱크탱크들과 정책 관련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하루에 몇 개씩 열릴 정도로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관심이 가거나 가고 싶은 행사들이 있으시면 그 담당 슈퍼바이저 분께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행사들에 참석해서 제 개별 연구나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지는 분야들에 대해 접하고 배울 기회가 많아서 늘 에너제틱하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유익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KF 주니어 스칼로로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윌슨 센터 내에는 펠로우, 퍼블릭 팔로시 스칼러, 시니어 스칼러 등과 같은 다양한 잡 타이틀을 가진 그런 분 가지고 또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서 오신 많은 학자들과 비슷한 기간 동안 학자로서 윌슨 센터 내에 적을 두고 개별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윌슨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 분들과 어울릴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 분 한 분 그곳에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거의 최고가 되신 분들이고 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펠로우십에 합격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나 제가 속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분들과 단순히 이야기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뭐 영감이나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윌슨 센터 내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소셜 런치나 소셜 아워, 각종 파티 등에도 참석하시고 DC 주변의 유명한 그런 투어링 사이트에 가는 그런 모임에도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시게 되면 윌슨 센터 내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아는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윌슨 센터의 인연으로 알게 된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았고요. 또 그 인연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각기 이제 다른 지역 또는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제 인생 선배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통해 DC에서 주니어 스칼러로 생활하는 동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이미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직접 대하면서 앞으로 저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도 있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마지막 이 장점은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효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석사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때 만났던 학자분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윌슨 센터 내에 계신 분들께도 끊임없이 계속 조언과 유용한 자료들을 많이 받았고요. 또 제가 곧 6월쯤 이제 미국으로 가서 9월부터 이제 로스쿨에 진학할 계획인데 이 로스쿨에 진학 및 진학을 결정하기까지 해도 그 윌슨 센터 내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같이 소속이 되어 있었던 학자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 또 그분들이 소개해 주신 다른 관계자분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다음 얻었다고 정말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코리아 파운데이션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셔서 같이 저와 같이 많은 기회를 누리시기를 정말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이고요. 이따가 Q&A 세션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원이라고 하고요. 2013년 시프리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작년 11월에 돌아왔습니다. 2013년 이전에 15년 이제 뽑으신다고 해서 앞서서 발표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뭐 어떤 얘기를 할까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한 거는 여러분이 이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시려고 기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민을 같이 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자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할 건데요. 연구 내용 그리고 제 연구 내용 또 있지만 그보다는 시프리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프리의 연구 환경, 스웨덴의 연구 환경,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이러한 비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표를 처음에 파이로 보여드린 이유는 시프리의 어떤 연구 정책 연구소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프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접하셨고 또 시프리가 아, 이런 곳이구나라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식하는 시프리는 밀리터리 익스펜디처 국방비 통계를 매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프리에서 나오는 저작물이나 어떤 글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찾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통계 자료를 많이 생산해내고 인용한다는 점에서 시프리의 광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매년 국방비뿐만 아니라 무기 이전이 된 데이터, 무기가 생산이 된 데이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시프리의 가장 큰 차별화되는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렵게 말하면 양적인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질적인 연구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직접 이제 지원하실 때는 좀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 아마도 다섯 번째 있는 이런 코카서스 지방의 어떤 분쟁 문제나 또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라이프 앤 키르키즈스탄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인턴으로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유념하시고 홈페이지를 보시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지원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 있으시면 이따 Q&A 시간 때 받도록 하고요. 시프리에 대해서 그 다녀왔으니까 자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한참 딱 출발을 할 때 이 부분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매년 이제 싱크탱크를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유펜에 있는 교수님께서 이런 걸 하시는데, 뭐,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시프리가 저 밑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탑 싱크탱크 월드와이드에서 미국에 있지 않은 싱크탱크를 다 합쳤을 때 5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 이게 괜찮은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 직원들이 한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턴이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규모의 연구소고요. 이거는 이제 상주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실 이분들도 상주는 하고 있다고 해도 유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나라를 다니세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보기 힘든 분도 계시고요. 사실 뭐 어제까지 뭐 저기 중동에 출장을 갔다가 뭐 내일은 아프리카를 간다는 등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감안을 해서 어떤 규모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프리가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고 결과물로서 이런 다양한 저작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프리가 스웨덴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워싱턴 DC도 좀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스웨덴에서 강조하는 건 굉장히 평준화된 플랫한 소사이티를 강조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직함을 부르지 않습니다. 굉장한 어떤 당황스러움이었어요. 저는 제 슈퍼바이저가 닥터 바오였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을 닥터라고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호칭부터 시작해서 어떤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연구함에 있어서도 좀 더 학위 여부와 관련없이 조금 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연구를 좀 펼쳐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여러분이 이니셔티브를 걸지 않으면 웬만한 거는 먼저 이렇게 가서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단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를 잘 만들어서 가셔서 계속 조언을 구하면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는데요. 저도 운이 되게 좋게 좋은 성과물을 하나 내게 됐는데 뭐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이제 작성을 한 건데요.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리한 글을 남기게 됐고요. 제가 소속했던 프로그램은 Dual Use and Arms Trade Control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전략 물자와 그리고 군용 물품의 이전 무역의 통제를 에 대해서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실무적인, 좀 아카데믹하게 연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자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많이 어필되고 있는 거는 뭐 이제 비확산 관련돼서 여기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시프리 같은 경우는 한 가지는 비확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무엇이 부족한가를 고민하면서 우라늄 광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우라늄 광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런 제도 안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러 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우리가 직접 출장을 같이 따라갈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분들의 현장감 있는 얘기들을 듣고 뭔가 좀 더 앞으로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이 이런 게 있겠구나 또는 유럽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참신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아까 연보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프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이 시프리 이어북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안에 국방비, 뭐 무기 이전 데이터, 무기 생산 데이터, 그 다음에 각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보유 데이터 등이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시프리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시프리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프리 전경은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거는 겨울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눈이 조금 쌓여 있죠. 지금 제가 이 날씨를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 날씨가 많이 변해서 어렵지만 눈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 길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겨울 제가 갔을 때는 아침 9시쯤 되면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면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3시 반 이게 뜨고 지는 시간 한 30분이면 되거든요. 이게 해 지고 뜨는 것도 우리와는 많이 달라요. 이게 좀 더 위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여름에 지금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해가 안 뜹니다.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안 뜨는 건 아닌데 해 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다들 사람 사는 곳이고요. 반대 또 여러분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스웨덴을 생각하시면 왠지 뭐 북극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스웨덴에도 벚꽃이 핍니다. 스웨덴에도 벚꽃이 필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좋고요. 특히 뭐 봄, 가을 이럴 때는 정말 날씨가 좋고 어디 딴 데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될 정도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스웨덴 하면 해길이 짧고 백해가 있는 거 아니냐 하시지만 그런 문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프리 안에 이제 도서관이 마련이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웨덴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뭐 이런 모여서 이제 대담을 나눌 수 있는 조그만 공간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공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큰 싱크탱크들하고는 조금 물리적으로 시설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검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으리으리하고 굉장히 첨단 시설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기대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게 뭐 어떤 그런 큰 첨단 시설이 필요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독특한 유럽 문화를 느끼고 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준비를 해가지고 직원들끼리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프리에 있는 부엌인데요. 이것도 한 가지 특징은 시프리에 부엌이 있습니다. 웬만한 집보다 부엌이 큰데요. 이건 사실 스웨덴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직장이 부엌이 다 있고요. 직접 밥도 거기서 직접 만들어 먹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는 근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연구하시면서도 이런 독특한 경험하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스톡홀름은 뭐 이런 도시고요. 뭐 이제 또 다른 제가 질문을 받았던 거는 생활비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DC랑 비슷하게 수준에서 생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나라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소비 패턴이 달라서 한국에서만큼 돈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질문하시면서 다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또 그리고 가셔서에 어떻게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자신을 어필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본인들이 지금 석사학위를 받으려고 하시던 아니면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시던 간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시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 중에서도 보면은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대부분 시니어급들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만 또 많은 연구원들이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고 또는 재학 중인 경우도 많고요. 또 석사 혹시라도 석사를 마치시고 간 경우는 저도 그런 경우인데요. 석사를 마침과 동시에 이제 실제로 스웨덴에 가게 돼가지고 석사가 있다는 걸 어필하면서 좀 더 연구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였는데 그게 좀 더 사람들한테 아 당신은 그냥 여기서 인턴으로서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뭔가 좀 기여하고 가겠다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인식시켜주면 그들이 갖고 있던 연구 아이디어 이런 걸 좀 더 많이 알려주고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나가는 만큼 여러분의 새로운 그런 연구자로서 이미지를 갖고 도전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많은 부분을 시프리에서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설명 여기서 마치고 질문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손 들고 자기 성명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대학원 지금 전공하고 있는 이세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1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자격 요건을 보면은, 국내 대학원 재학생이라고 나와는 있지만, 아직 성적표는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이게 5월 초까지 이제 어플라이가 끝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요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부 성적 그리고 대학원 성적 다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학부 성적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세 가지 분야에 또는 아홉 가지 분야 프로그램에 자기가 원하는 걸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컴패리티브하게 된다든지 뭐 많은 지원자가 똑같은 과에 몰리면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선정 방식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재단에서 1차 심사를 하지만 최종 선발은 현지 연구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3년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 그런 부분은 고려 요소는 아니고 일단은 가장 훌륭한 지원자를 먼저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기라든지 그러니까 파견 시기라든지 그리고 그런 관련 분야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비연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경험담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는 행정적인 질문이 있고 나머지 질문은 경험해 보신 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그 점수와 관련돼서는 그 만약에 지금 제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학 점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학원 점수만 제출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경험자 분들께는 이거 가실 때 이제 기간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3개월, 6개월, 뭐 4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을 결정했던 주변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업무 환경과 관련해서는 그 개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뭐 주요 업무량 같은 건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학부 성적 그리고 대학원 성적 다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답변. 시기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뭐 개인적인 기준이 뭐였는지에 관한 질문과 이제 업무량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시기 선정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우드로 윌슨 센터였기 때문에 옵션은 3개월과 6개월이었는데 지금까지 전례를 볼 때 3개월을 갔던 학생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길게 가고 싶어 하고 만약 3개월만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3개월 선택해서 가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워낙 제공되는 기회가 많고 가다 보면 일정도 또 쫙 앞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3, 4개월 후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너무나 탐이 나면
빨리 오기 싫겠죠. 그래서 막 기회가 가능하시다면 길게 가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그랬고요. 뭐 이게 1년 단위로 선발을 해서 먼저 6개월을 가느냐, 뭐 일정한 시간 이후에 6개월을 가느냐 이런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다녀온 케이스인데, 각자 수료 시기와 수업이라든지, 그래서 출발 시기는 대체로 한국에서 각자 일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조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하는 일이 있었고, 그 특정 뭐 학기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업무 때문에 미뤄서 가기를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나중 간 케이스로 되었었던 것이고, 만약에 한국에서 전혀 자유로우시다면 시기는 사실 언제 가든지 상관은 없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서구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여름에 많은 사람이 휴가를 떠나는 기간은 조금 피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시고 싶다면 6월에서 8월인가요? 그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왜냐면 자칫 행사량이라든지 뭐 존재하는 연구자의 수라든지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조금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그쪽에도 이제 연구가 막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를 선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고요. 네, 저는 2012년에 우드로 윌슨 센터를 다녀왔는데, 그 업무량에 대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신이 원했던 연구, 자신이 수행하고자 했던 연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됩니다. 아까 저와 같이 다녀왔던 신혜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가게 되면은 학자하고 거의 동일한 동일한 처우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또 외부 기관에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대단히 자유롭거든요. 그 얘기는 업무와 자신의 개인 연구 이외에도 다른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간이 많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기관에서 하는 행사의 빈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어떻게 분배된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개인 연구하는 시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드로 윌슨 센터를 만약에 지원해가지고 아까 제시해드린 국제 냉전사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북한문서 국제 프로젝트, 그 다음에 핵문제 프로젝트에 어차피 관심이 있어서 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참여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자신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드로 윌슨 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업무 때문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는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 우드로 윌슨 센터는 자체적으로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F 주니어 스칼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학자들하고 같이 일하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 좀 연구에 관련된 조금 좀 번거로운 일들 같은 경우는 많은 인턴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KF 주니어 스칼라한테는 정말로 학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많이 요구되지, 인턴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히려 적게 요구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먼저 기간은 지금 4개월, 9개월이죠? 저도 4개월은 조금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근데 뭐 4개월이 반드시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새로운 조직에 가면 적응하는 기간이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나는 그런 거 잘할 수 있고, 또 나는 주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이 컨택해서 가면은 4개월 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갔다 오시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실제로 제가 선택을 할 때는 역시 그래도 9개월은 갔다 와야 뭔가 좀 많이 배우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9개월 동안 정말 연구만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왔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사람 만나고 연구만 하고 올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갔다 와서 또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선택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은 스톡홀름도 마찬가지로 인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업무량을 부여하거나, 또 연구에 실질적인 참여자로서 참여를 시켜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자기 시간을 사용해서 다양한 세미나도 다니고 유럽에 있는 친자 본인께서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활동들을 조금 세이브하시면 유럽에 있는 한 국가에 또는 뭐 유럽 연합에 있는 회의에 다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고 저는 실제로 두 번 정도 다녀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간 사용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내가 가가지고 다른 뭐 어떤 일만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때 그 여러분이 지원하실 프로그램 슈퍼바이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여러분이 원하는지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가능하다면 인터뷰하실 때 그런 내용도 같이 하시면서 하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실프리에 계신 분들과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뭐 아, 내가 인턴을 지원하는데 내가 마치 뭘 요구하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단 수준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지 만약에 정보를 습득하시면 앞으로 거기 갔을 때 어떤 일을 하겠구나라는 데 그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꼭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국제정치나 국제관계학과 공부하신다고 이걸 지원하실 필요는 절대 없거든요. 시프리 같은 경우는 화학자도 있고요. 생물학자도 있고 다양한 전공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뭐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 통계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면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데는 경제학자들이 많은 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좀 그런 부분 관심은 있는데 아 내가 전공이 안 맞을까라고 생각하시면은 또는 학부 때 그런 전공이 있으시면은 이공계 경험 있으시면 그런 걸 강하게 어필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혹시 그 지역에 있는 한국학 그 연구자들과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학하고 언어학 쪽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그쪽에 참여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가 좀 열려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우선 한국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사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시프리에 있는 학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연구의 중심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현실이고요. 동북아 문제를 얘기할 때든가 물론 이제 국제정치 안보 연구소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 동북아의 어떤 질서나 안보 질서를 얘기할 때 한국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건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 그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이런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는 거죠. 그들도 이제 한국어를 못하니까 영어 된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액세스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공하시면 좀 더 많은 어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에도 한국어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몇 번 뵌 적은 있어요. 이제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한국에서 이주에 간 입양 출신의 한국계 스웨덴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교류는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정도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고 또 다른 건 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물 관련된 질문이랑 지원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이 4기라고 알고 있는데 1기부터 3기까지의 그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무래도 박사보다는 경쟁력이 낮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뽑으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인터뷰를 전화 인터뷰나 화상 인터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뭐 어떤 질문을 하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또 생활 관련돼서도 하우징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고 또 연구 시간이 아닌 여가 시간도 있을 텐데요. 이런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발 절차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선발은 연구소에서 하고 그리고 서류 심사 재단에서 1차 그리고 2차 심사를 연구소에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경쟁률이라나 아니면 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있는 그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정말 실제로 그 연구 계획서 작성하신 내용이랑 그리고 면접에서의 그런
모든 역량을 다 고려를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리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특히 경쟁률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매번 경쟁률은 달랐지만요, 사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 경우 사실 이 KF 시프리 펠로 프로그램에 적격자가 없어 선발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평가를 통해서 절대적인 역량을 평가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최대한님께서 그 답변. 뭐였죠? 그게 많아서. 하우스에는 그 제가 다른 분들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제가 남편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 신혼 생활을 미국에서 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뉴욕에 있고요. 저는 매일 워싱턴 가야 돼요. 남편의 학교가 뉴욕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거의 중간에 집을 잡기로 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워싱턴 때까지 출퇴근 시간이 아무래도 행사가 대부분 9시하고 6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본인한테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딱 출퇴근하는 그 시외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보통 1시간이면 갈 수는 고려를 거의 2시간, 3시간씩 정도로 걸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웰선센터 가까이 집을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풀이 있는 아파트 건물이었는데, 워싱턴 바깥에, 그리고 유리씨보다는 한 두 배 싸게 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리씨는 진짜 아주 조그만 원룸에 거의 생활비로 버는 돈은 다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둘이니까 또 그 같은 돈으로 그 출퇴근 뭐 생활비 다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좀 달라서.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요선센터 근처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가 시간은 그래서 출퇴근 시간 때문에 없었어요. 너무 많이 그렇게 걸려서. 근데 여가 생활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여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업무 자체가 그 중에서 어떻게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게 저는 일하면서도 쉬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9월에 가느냐 2월에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가는 분들이 아마 구술사 세미나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11월이나 12월에 웰선센터에 Critical Oral History Conference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이번이 딱 한 번이고, 저는 갔을 때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유리 씨가 2월달에 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요. 제가 갔을 때 운도 좋게, 제가 연구하는 시기가 그 컨퍼런스에서 주 대상으로 하는 시기랑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그 구술사 컨퍼런스에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신났죠. 그러니까 9월에 왔는데 그 2개월 동안은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시간에 얼마 바빴는지 업무량이 엄청 많았는데, 그런데 이게 업무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책자를 준비하는 거라든지 이 사람들 컨택하고 설명하는 거, 어떤 질문들을 할 건지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할 거는 했던 것만큼 웰선센터에서도 슈퍼바이저들이 그만큼 저한테 많은 업무를 주셨고, 그 결과로는 저는 외교 문서를 가지고 나중에 책자도 웰선센터에서 동안에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업무량이 이것도 사실 본인에 따라서 참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우징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좀 특별한 건긴 한데, 저 처음 갔고요. 그래서 사실 막막했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여기서 못 구하고요. 일단 가셔야 되고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고요. 스톡홀름의 하우징 문제가 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집 구하는 거 일단 가셔야 된다는 게 하나고, 일단 그 문제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인 네트워크의 일부 연결이 돼서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되시더라도 이제 거기에 지금 인턴하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과 연결해서 그분이 나오실 때 받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또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그리고 아마 이렇게 아들 주시고 된 다음에 이제 고민하시면 인턴십 갈 때 이제 고민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관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톡홀름, 북유럽 이게 참 잔잔하고 고요한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행도 했지만 뭐 특별한 거 뭐 없습니다. 여가 재밌게 말씀드리면 전 크로스컨트리도 타보고요. 뭐 호수가 굉장히 넓으니까 뭐 그런 데서 아이스케이트 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가는 즐길 게 많이 있겠죠. 시간도 많고요. 그거는 이제 정말 여러분 개인 선에 따라 잘 적절히 배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막 일하라고 프레셔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니셔티브 가지시고 여가 준비해서 잘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저희와 자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 경우에 이메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